오빠, 여기 좀 처음부터 뭔가 좀 희한한 단어가 보이는데? 이게 뭐죠? 사람 이름인가 싶었어요. 중국 사람 이름. 자, The Art of Feng Shui. Feng Shui 이거예요. 풍수지리 그겁니다. 펭슈이라는 어떤 작가의 예술을 얘기해 주는 그래서 The Art of Feng Shui 이게 풍수학이에요. 풍수학, 그 배산임수 이런 거 있죠. 예, 뭐 묘자리를 뭐 조상 묘자리를 잘못 쓰면 뭐 망하고 막 이런 거잘 쓰면 흥하고. 그래서 이것이 헤즈 블랭크. 자 보세요. 이제 얘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짧고 빈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소재만 제시가 된 상태인 거고 지금 주제가 뭔지 모르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다음 문장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얘는 다음 문장을 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거 눈에 확 띄어버리네. However. 그럼 어떻게? However가 있는 문장을 먼저 또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The greatest indicator as to its popularity has been its acceptance by nations outside Chin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가장 커다란 indicator가 뭐예요? 지시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어떤 그 지표라는 뜻 가지고 있거든요. As to 뭐에 대한 거, 그 인기에 대한 지표가 has been its acceptance. 그것의 받아들임에 있는데 뭐에 의해서 nations outside China.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이다. 곧그 말은 이 문장 보니까 이 풍수학이 지금 어떻게 와이드하게 퍼지고 있구나.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풍수학이 어떤 그 중국에만 사용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정도 챙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가보니까 indeed 네모칸 쳐주시고요. indeed가 뭐죠? 뭐 실로, 사실상. 사실상 in nearly every corner of the globe 거의 모든 그 구석구석에서 people are applying its principles. 사람들이 적용시키고 있다. 그 법칙을 to 어디에? their interior design schemes. 아, 그들의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에 적용시키고 있다. 맞습니다. 결국 풍수학이 지금 뭐냐? 어디든 다 적용된다. 이런 말이겠죠.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보기 분석 들어갑니다. A에 자, been promoted by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바로 아니죠, 얘는. 특히 official 요것 때문에. B shown the ease with which people follow new fads. 자, 일단 이 fads 자체가 유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여주는데 ease 용이함을 보여줍니다. 뭐한 사람들이 새로운 유행을 따르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쉬움 그거에 대한 용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ew fad? 풍수하기 새로운 유행은 아닐 텐데. 그죠? 그니까 버리는 거예요. C는 become a popular room aesthetic in China and abroad. 아, 중국과 외국에서 인기 있는 그 popular room aesthetic. 그러니까 어떤 룸, 방에 대한 미학이 되었다. 특히 어디? 중국과 외국. 자, 그러면 이거 중국과 외국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보니까 어디? 여기 우리 however 있는 문장 봤을 때 nation outside China 있었죠? nearly every corner of the globe 있었죠? 이런 거 보니까 China abroad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D번은 어떻게 됐냐? D번은 demonstrated the difficulty of transplanting culture abroad. 보여주었다. 뭐를?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뭐를?
Transplanting Culture Abroad. 자, Trans는 이건 옮기는 거고 Plant는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심는 거니까 이거는 그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식하다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외국에 이식하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이건 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D는 답이 되지 않겠죠. 답은 C.